대표님, 응, 저도 나이치. 이제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각오는 다돼 있겠지? 당연하죠. 넌 학생. 학생이고 난 대표야. 졸지 말고 수업 잘 들어. 예. 나이씨, 일단 내가 쓴 저자직강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네.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서 내가 읽으라는 부분 읽었어? 네, 2장까지. 내가 물어보다가 만약에 모르면은 으악! 손바닥 다섯 개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일단 오늘 수업은 8개의 강의 중에 첫 번째. 8개의 강의는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약간 팬서비스 개념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회사 휴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찍는 건, 우리가 회사 휴가 가 있는 동안 장마감 분석 영상을 올리진 못하지만, 이 8개 왕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8개 영상을 지금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일단 1부, 주식 왕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 1부에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장 중에 오늘은 1장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1장의 제목은 주식 왕초보를 위한 동기부여. 라이 씨는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싶어?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그렇지. 왜 돈을 벌고 싶어? 돈이 있으면 일단은 좀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원할 때 배울 수 있을 거고, 그냥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네. 고민하지 않고 사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저는 사고 싶은 것보다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가장 배우고 싶은 거첫 번째 뭐야? 지금은 클라이밍. 클라이밍? 네.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클라이밍 짐 있던데. 아, 진짜요? 알았어. 그럼 주식으로 돈 벌어서 네. 클라이밍을 배워봅시다.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왜 물어봤냐면, 어떤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려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과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주식 투자만 잘하면 되냐? 우리 주변에 혹시 부자를 떠올려 본다면, 라이 씨 주변에 혹시 부자가 있다면, 그분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됐나요? 아닌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면, 사업으로 또는 굉장히 큰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거나,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거나, 세 번째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부자가 되거나,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함으로써, 또는 세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오늘 라이 씨한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고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심리가 있어. 어떤 심리냐면,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서 하고 싶나? 솔직히 10시간씩 한다 그러면은 너무 부담될 것 그렇지 같아요. 않겠죠. 네. 10시간은 사실 자기 본업에도 투자를 하루 종일 해야 될 시간이니까. 또는 쉽게 부자가 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돈을 벌고 싶어요. 라이 씨 1년에 100만 원 벌고 싶은가요? 그거보다 더 많이요. 그거보다 더큰 돈을 벌고 싶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은 쉽게 큰돈 벌기예요. 근데 그럼 과연 그게 가능한가? 확률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더 쉽게 큰돈 벌기는 가능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지만 내 사업을 하거나 또는 내가 회사를 다닌다면 적어도 10시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라이 씨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내가 알기로는 9시간 정도 되죠? 네, 그죠? 맞아요. 업무 시간이 9시간이야. 물론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요. 근데 또 출근 퇴근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10시간이 넘을 수도 있죠. 우리는 자신이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업소득을 받기 위해서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얼마나 큰 돈을 버냐면, 물론 노동소득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적당한, 오늘도 제가 종이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이 지금 한 3,500, 4,4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한30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300 정도 되는 게 평균이란 뜻이에요. 더 낮은 분들은 뭐한 달에 한 250, 뭐300 사이인 분들도 꽤 많을 거고요. 또 이제 뭐 고액 연봉자는 당연히
한 1억 정도가 되면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1억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성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뭐 한 2천만 명 된다고 치면 20명 중에 1등은 해야지 연봉 1억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분들 중에는 또 1년에 한 1억 정도는 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식 투자에서는 일단 근로자로서의 투자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근로소득보다 더 큰 소득을 투자 소득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만약에 라이 씨가 저한테 주식을 제대로 보면 사표를 낼지도 몰라. 대표님, 내가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이러면서 가르쳐 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대표고 너는 학생이니까 일단 네. 계속 가르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라이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좀 자유가 있을 것 같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생기는 가장 큰 자유는 경제적 자유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저도 여러 뭐 인터뷰나 그런 채널에 많이 나가봤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세무사님이 부자가 되기 이전과 부자가 된 이후에 달라진 삶이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밥을 얻어먹었다면 지금은 밥을 사준다. 부자가 되기 전에 사실 백화점에 갈 엄두도 안 났지만 지금은 백화점 정도에서는 그렇게 뭐 이 택이라 그러죠. 가격 택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경제적 자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10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외국을 나갈 때 꼭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건 꼭 그 행동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유라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자유거든요. 선택. 네, 그렇죠. 선택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네. 다른 거예요. 오. 나는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지만 뭐 내 나이에 굳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 나는 10억짜리 차를 탈 수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 좋은 차를 타.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운전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살면 어떤 누군가가 막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뭐 스웩이죠. 굉장히 뭐 나 명품 들르고 있어. 나 좋은 스포츠카 타. 이런 스웩을 할 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것 뿐이니까. 그게 경제적 자유거든요. 어찌 보면 라이 씨는 아직 경제적 자유는 없는 셈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그 목표 동기부여를 해줄 때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 스포츠카 5억짜리. 근데 아까 라이 씨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우고 싶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부자로서의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좀 약해. 왜냐면은 네. 아까 말했던 그런 몇몇 가지들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거든. 그래서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 금액 설정을 높일 필요가 있어. 나는 한 적어도 1억, 2억 정도 때의 갖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는 거 있나요? 1억 이상짜리 내가 갖고 싶은 거? 1억 이상짜리? 내 집 마련? 좋아요. 가장 그게 구체적인 목표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50% 이상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뭐 재테크를 시작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이 씨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갖고 싶은 게 많지 않다면 첫 번째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게 좋을 수 있네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경제적 자유인데요. 네. 이거는 부자가 되면 생기는 자유고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면 두 가지 자유가 덤으로 생겨요.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자로 성공해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두 번째 자유는 바로 공간적 자유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사업으로 성공하거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될걸요? 또는 어떤 일정한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노트북 하나면 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박. 저는 실제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 뭐 한 달, 두 달씩 캐나다를 가서 노트북 딱 두 개 갖고 가서 매매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자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라이 씨는 만약에 자유가 있다면 어디 가서 살면서 주식 투자하고 싶나요? 저 약간 시골이요. 시골? 네. 한적한 데 가서. 그렇지. 네. 좋죠. 한적한 데. 네. 스위스 같은 시골. 오, 스위스. 스위스 또는 그렇게 비싼. 스위스 또는 독일의 시골 가면 엄청 좋습니다. 그게 바로 공간적 자유고요. 세 번째 자유는 뭐가 있냐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면 인간관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특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맥이 필요해요. 뭐 부동산 중개인도 알아야 되고 또는 뭐 빌딩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도 거래 상대방이 있고 거래 상대방이랑 또 대화가 안 되거나 협상이 안 되면 매매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주식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노트북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나도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라이 씨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제 그지 같은 대표가 있어. 여기 있지? 그지 같은 대표가. 그놈만 보면 아주 소화가 안 돼. 그럼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다니죠. 그게 바로 직장 생활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어찌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급여 또는 사내 복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 꼴보기 싫은 사장 얼굴을 안 봐도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거래처 사장 얼굴도 안 봐도 돼요. 벌써 화색이 도는 거 보니까 빨리 주식투자 성공해서 사표 쓰고 싶은가 본데. 가르쳐 주기 싫다. 아닙니다. 너는 학생이야. 잘 들어. 네. 그래서 한번 외워봐요. 주식투자로 성공하면 세 가지 자유가 뭐가 있다 그랬죠?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 시간적, 경제적은 틀렸고 인간관계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아, 그렇죠. 경제적 자유, 공간적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100세 시대는 들어본 적 있죠? 네. 100세 시대는 뭘까요? 100세 넘어서까지 사는 거.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실제로 주변에 뭐 80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다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 부모님들 중에는 90이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평균 연령은 80대 중반 정도예요. 평균 연령은. 근데 이 평균 연령이 사실은 10년 전보다 몇 살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 10년이 지나면 평균 연령이 90이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너 몇 살이야? 그럼 나 100살이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100세 시대에 주식 투자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 씨 지금 나이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20대죠. 네. 20대 초반? 마음은요? 20대입니다.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면 적어도 정말 30이라고 해도 70살을 더 살아야 됐죠. 그렇네요. 근데 라이 씨는 지금 재테크 소득보다는 오히려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라이 씨는 100살이 될 때까지 근로소득이 계속 꾸준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을 것 같죠? 네. 90살에는? 90살도요. 80살에는? 안 써질 것 없습니다. 같아요. 일단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기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의 직장의 정년퇴직은 55, 60, 4입니다. 되게 빠르네요. 생각보다. 뭐 한 70, 80까지 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는 건 60이 정년이라고 할지라도 40년은 근로소득이 없이 살아야 돼요. 나는 개인 사업하면 되지. 제 주변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70이 넘으시고 또는 80 정도 되시면 더 이상 일할 정도의 기력이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 80 정도에 자기 개인 사업도 은퇴를 하시죠.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건 회사를 다니건 최하 20에서 40년 정도는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어떻게 먹고 살죠? 기존에 벌어놓은 걸로 얼마나 벌어야 될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60이 넘었을 땐 근로소득이 없는 그 기간 동안은 재테크 투자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테크 투자 수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있고요. 특히나 주식 투자의 좋은 점은 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월급처럼. 그래서 100세 시대의 주식 투자는 필수다. 필수. 지금 오늘 수업은 제목이 뭐라고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뭐죠? 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100세 시대에 꼭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됐나요? 완전히요. 경제적 자유, 공간적 자유, 나아가서 인간관계 자유. 그 보기 싫은 이 대표랑 일하기 싫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요? 완전 동기부여가 들었죠? 됐어요. 그러면 네. 이 동기부여의 큰 마음을 안고 주식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학생이고 난 대표니까 다음 날까지 2장 공부해갖고 와.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왕초보가 꼭 알아야 할 지식 첫 번째 주식 왕초보를 위한 동기부여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